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방울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방울꽃이 이렇게 생긴 모습은 잎이 꼭 산마늘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산마늘하고는 다른 게 줄기가 이 은방울꽃은 꽃은 동그랗습니다. 근데 이제 산마늘 줄기는 약간 마름모 형태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각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잎을 뜯어서 비비거나 그냥 냄새를 맡아보면은 우리가 양념으로 쓰는 마늘 향과 똑같은 향이 나지만은 이 은방울꽃은 전혀 마늘 향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의 모양도 확연히 다릅니다. 이제 꽃은 이렇게 방울처럼 생긴 꽃이 조로록 달려 있다고 해서 이제 흰색의 꽃에 달려 있다고 은방울꽃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독성이 있어서 뭐 나물로 활용하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이 뿌리를 강심, 이뇨 등의 효능이 있어 심장쇠약, 부종, 타박상 등의 약재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심근염, 심장 내막염에는 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부작용으로는 식욕감퇴, 오심, 구토, 소화기 계통의 증상과 현기증, 두통, 동계 등을 야기시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은방울꽃에는 은은한 향이 있어서 향수의 원료로 쓴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독을 제독하는 법제법을 모르면은 함부로 채취를 하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독초입니다. 여기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시기에 산 숲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자생하는 은방울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산마늘이라고 뜯고 계시는 분을 제가 수시로 만납니다. 오늘도 산에 올라오는 도중에 아까 저 밑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걸 뜯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라 뜯습니까 하니까 이거 산마늘이잖아요 하고 뜯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산마늘이 아니고 독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못 뜯게 하고 내려가고 나면 아저씨가 혼자 다 뜯어 가려고 그러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산마늘을 드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매하는 거 재배해서 판매하는 거 사서 먹어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먹었을 때 맛이라든가 향이 어땠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양념으로 쓰는 마늘하고 똑같은 맛과 향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뜯고 계시는 그 독초를 잎을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마늘 향이 안 날 겁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잎을 비벼가 냄새를 맡아보더니 정말 마늘 향 하나도 안 나네 이렇게 하면서 아유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뜯던 잎을 다 버리고 내려가는 걸 보고 저는 산을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마늘과 닮은 독초인 은방울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